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방학 맞아서 서울에 올라온 큰 딸아이하고 영화를 한편 보러 갔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뭐 아직 못 보신 분도 있을 터인데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지요. 영화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옆에 아주 편안한 자세로 턱을 괴고 영화를 보고 있던 아이가 고개를 돌리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계엄령이 뭐예요? 순간 좀 뜨악하기도 했고요. 이 단어를 모르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넌참 행복한 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계엄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굳이 생각 안 해도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아이. 그렇지 않은가요? 저희 세대나 혹은 저희 형님뻘 되는 세대, 저희 아버지뻘 세대까지만 해도 소위 4.19, 5.16, 5.18, 60, 민주항쟁 해가 쓰고 그 민주라고 하는 단어에 목이 말라있던 세대. 그리고 군사정권 시절을 지나면서 계엄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친숙했던, 익숙하게 옆에서 왔다 갔다 하던 단어. 학교에서도 늘 이야기하고, 읊조리던 단어인데. 이제는 그 단어가 무엇인지 생각 안 해도 될 만한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너는 참 행복한 아이다.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5.18 사건이 저한테는 중학생 때 일어난 일이라 알지 못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야 대학 생활을 통해서 그 독일 기자분이 찍었던 영상을 풀타임으로 대학에서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틀어준 것도 아니고 학생회에서 그것을 입수를 해서 같이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땅에 살고 같은 시대를 살면서 함께 울어주지 못했던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영화를 보면서 잠깐 눈물을 흘렸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 질문을 신앙인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혹은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녹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전도서라고 하는 이 책은 솔로몬의 생애 말기에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다. 헛되다. 이 세상은 무의미와 좌절로 가득 차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집을 뒤져봐도, 설교 원고를 이렇게 뒤져봐도, 전도서를 주제로 난립의 설교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대학교 와서 처음입니다. 전도서 본문을 잘 쓰질 않았더라고요. 성경 공부나 혹은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이지, 장년들에게는 이 메시지를 잘 던지지 않습니다. 허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허무와 그 무의미한 삶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전도서 기자의 관심일지인데, 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나의 자아나 혹은 지위나 지식이나 나의 철학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헛됨, 허물을 극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태양 뒤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반어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유익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현대어 성경은 의역을 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평생 동안 수고하여 얻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 아들 빌 하이벨스를 키우면서 그래도 사내 아이인데 좀 담력을 가지고 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한 400km, 500km 정도 떨어진 곳, 우리로 치면 서울 부산 거리지요. 그 거리를 혼자 여행을 그렇게 시켰답니다. 너 혼자 여행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에 이제는 내 여행을 한번 마무리해봐라. 내 인생이 무엇인지 한번 마무리해봐라 하고는 400km가 아니라 남미로 보내버렸답니다. 미국에서 큰 대륙 하나를 건너서 남미로 혼자 여행을 보냈답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이 20살짜리, 우리로 치면 대학 1학년에 해당하는 이빌 하이벨스가 남미로 무작정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무리하던 시간에 리우 데 자네이로라고 하는 호텔 스카이라운지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고급 호텔 스카이라운지입니다. 거기 올라가서 창문 밖으로, 스카이라운지 창문 밖으로 보이는 전경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냐면 코파카바나 해변이라고 하는 멋진 해변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혹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여행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코파카바나 해변 갔다 와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안 가보시면 저하고 한번 같이 가시지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들이 가서 쉬는 동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노는 해변가래요. 여유가 있고 좀 뭔가 가진 사람들이 쉬고 있는. 자, 그곳을 최고의 호텔 스카이라운지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20살 여행을. 그러면서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옆자리에 60대로 보이는 노부부가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신데 그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 남편 되시는 분이 할아버지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가치가 있지? 이제까지 60년 넘게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멋진 휴가 보내면서 오늘 밤에는 이렇게 호화로운 데서 호강까지 하니 정말 고생한 가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빌 하이벨스 20살짜리 그 아이 머리가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 왔대요. 그는 수저를 내려놓고 자기 숙소로 들어갔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적어도 이보다는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 해 아래에서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해 아래에서의 삶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 밥의 그나물입니다. 늘 똑같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새롭게 살려면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기자는 최선의 삶을 매일매일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간이 날아갑니다. 건강해서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 장창분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90 넘어가신 어르신인데 집에 가서 보면 몸이 약해서 이렇게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계세요. 몸이 정말 반만 해지셨어요. 근데 구역 식구들하고 이렇게 혹은 일녀전도회 그 회원들이 간혹 소수로 너무 많이 몰려가면 본인이 이렇게 치우고 먹고 번거로우니까 소수 오길 원하셔서 이렇게 신방을 가봅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그 장권사님이 이렇게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계시다가 옆에 있는 어떤 권사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도 이미 은퇴하셨어요. 나이가 80이 넘어가셨는데 그 권사님 보고 나이가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옆에 있던 권사님이 저 나이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했더니 이 장권사님 하시는 말씀, 아이고 젊어서 좋겠다. 나 그때 날아다녔는데 90대니까 시간이 너무 빨라 그러시는데요. 조금 건방진 이야기긴 한데 70대신 우리 어르신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때가 좋아요. 시간 빨리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감이 좀 와요. 아, 70대면 이 정도 빨리 가는구나 하는 감이 있는데 90대신 어르신이 제 앞에서 80대신 분 보고 그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너무 빨리 하시는데 그 감이 아직도 안 와요. 말은 옮겨드리는데 감이 안 와요. 아마 제가 한 80쯤 돼 봐야 그때쯤 되면 장권사님 그 시간에 대한 감각을 제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간답니다. 그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나의 한순간 한순간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냥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삶은 어떤 것이냐? 근심으로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큰 선물 보따리를 하나 갖다 줬어요. 근심을 던져주고 걱정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이 슬럼프가 자기 친구인 줄 알아요. 스머프가 아니고 슬럼프요. 운동하다 슬럼프 있다고 하고, 인생에 슬럼프가 있다고 하고, 뭐 하다가 조금 힘들다고 하고, 이게 자기 친구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 아래 사는 고민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해 아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있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고민했고, 10년 전에도 고민했고, 30년 전에도 고민했습니다. 대학 들어갈 때, 이 공부 마치고 목사를 할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안수 받고 나니까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목사로 끝까지 살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담임 들어가고 나서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 명예 못 살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도 고민이 있습니다. 신학생 때만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고민이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우리는 그 고민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변하지 않아요. 인류는 전쟁의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전쟁의 위협 앞에 있죠. 북한이 쉬지 않고 쏴대니까요. 오늘만 있습니까? 5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도 있었고요. 조선시대도 있었고 고려시대도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전쟁의 위협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럼 돈이 많고 무기가 많고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나라를 안정되게 할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로마도 돈 많이 썼습니다. 영토는 더 넓었습니다. 군대는 미국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면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압제는 할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태양 아래 있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태양 뒤편을 보아야 합니다. 태양의 뒤편을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면 태양 뒤편이 보입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의 기술로는, 우리 인류의 기술로는 이미 태양이 끌어당기는 그 힘을 무시하고 태양계 밖으로 인공위성 두 대를 내보냈어요. 금년 초든가 나갔죠. 보이저 1호, 2호. 미국에서 쏜 위성 두 개가 이미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얼마 전그 과학 잡지를 보니까 최소한 30만 년 뒤에, 그때까지 살아 계시는 분들은 보십시오. 최소한 30만 년 뒤에 태양계 이후에 첫 번째 성운에 도착을 한답니다. 그때까지 인류 역사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과학 기술로 이미 태양계는 벗어나봤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태양 뒤편에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태양 뒤편에서 이 땅의 역사를 부여잡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태양 아래의 것이 아니라 태양 뒤편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헛됨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사용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 8절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헛된 이야기로 양옆이 쌓여 있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서는 허무한 책, 무의미한 책, 비관적인 책, 잘 보지를 않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헛됨들의 헛됨이라고 하는 전도서의 이야기는 인간들이 헛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슬퍼하는 땅,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바라보라고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73번 등장합니다. 그 의미는 잡을 수 없는 것, 사라지고 마는 것, 거짓과 함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현상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왜 이렇게 이것이 돌아가고 있는지, 이 마이크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저 사람이 왜저 옷을 입고 저렇게 떨고 있는지 현상을 볼수 있어요. 그건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 현상의 뿌리, 진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람의 지성이나 이성으로는 해 위에 계셔서, 태양 위에 계셔서 그 해조차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창조가 일어나는 영역을 전도자는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 해 아래는 우매자들이 있어요. 우매한 사람들. 성경에는 케실, 사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람 이름으로도 등장을 한 적이 있는데 나발, 이것도 우매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케실이 됐건 사칼이 됐건 나발이 됐건 의미는 똑같아요. 바보입니다. 바보라는 단어가 성경에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지혜자를 가리키는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학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이 땅에는 바보들은 많고 지혜자는 정말 적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무엇이냐? 잠언과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념과 신앙은 다릅니다. 신념은 내가 붙드는 거예요. 내가 붙들어요. 그럼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신앙은 다른 사람이 자꾸 뭐라고 하면 잔소리 같아서 싫어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지요. 아, 설교 좀 그만해, 그럽니다. 말씀을 읽는 설교가 아니고요. 이귀 따갑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내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 신념을 붙잡고 살아요. 그러나 신앙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를 붙들고 그분께 매어 놓은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배우고 익힌 경험에 의한 지혜, 그 신념으로는 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기억하라 라고 명합니다. 그냥 권유하고 권면해서는 알아듣질 않으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눈 감아버리니까, 귀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명령해요. 성경에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듣게 할 때는 기억하라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만들고 심판하고 절대자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명령을 사용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젊은 날이요. 이 젊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한답니다. 젊은 날, 새벽을 합니다. 새벽은 하루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지개를 켜는 날이에요. 새벽은 잠 없는 노인들이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새벽은 오늘 하루의 인생을 내 힘으로 살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있는 시간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에요. 내 힘으로 살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젊음은 나이가 아닙니다. 10대가 되었건 20대가 되었건 80대가 되었건 90대가 되었건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겠습니다. 해 아래 것으로 날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기쁘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이 젊음의 시간을, 새벽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새벽의 시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을까요? 나의 삶을, 나의 통치권을,
내 삶의 주관자 되는 주재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고백은 바꿔 얘기하면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다, 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하셨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시간이 갈수록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더 세집니다. 어릴 때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약해서 부모님에게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용돈도 많이 나오고요. 엄마 아빠는 다 아는 천재인 줄 알고요. 전능자인 줄 알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전능자인 줄 알았는데 모르는 것도 있네. 예, 그 말을 듣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요. 왜? 아이들하고 세대 차이가 나는 것도 충분히 인정하고요. 인정하는 게 건강하다고 그래서, 그래, 니들보다 모르는 거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떠나기 시작하면 이제는 아이들이 비교를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아빠 이거 몰라? 선생님이 더 대단한 존재가 돼버려요. 어느 순간 엄마 아빠 이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지나면 학교 선생님도 구닥다리가 돼버립니다.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해 준건 누구예요? 친구하고 밤새 이야기해도 친구하고는 마음이 통해요. 근데 엄마는 말이 안 통해요. 도무지 어느 세대를 살았는지 엄마는 말이 안 통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부모도 선생님도 친구도 아니고 점점 내가 돼요. 인생을 살아온 만큼, 나이가 든 만큼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은 그 가요처럼요, 내가 주인이 되어 가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맞습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하는 것은 그냥 교회 나온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땅과 이어져 있고 공동체와 이어져 있고 세상과 이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증이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대안교회 등록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안교회 교적부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필요할 때에 혹은 기도가 필요할 때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상의 이유로 지도받을 때에 그 교적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와 안내를 받고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 일원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땅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숨이 멈추면 고인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떠나간 사람입니다. 땅과 연결되어 있고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살아가던 그 과거의 사람들과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삶으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하는 성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낙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셨는데요.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10대의 나이에 중고등학생 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회심을 했어요. 말씀 듣고 회개하고 뉘우시는 건 어른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도 합니다. 10대 아이가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회심을 했어요. 아,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10대 나이가요. 아직도 내 인생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노년도 있는데 10대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예수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고고학을 배우고 예수를 배우는데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못 찾겠는 거예요. 신학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한 10년 목회하시다 돌아가셨는데요.
마지막 2년, 39의 나이에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가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의 자이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던 그때에 전쟁터 한복판으로 뛰어든 거예요. 거기에 군목으로 갔어요. 그래서 병사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목사님이 평생에 자신이 직접 쓴 책은 한 권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책은 여러 권이 있는데 이 책들은 다 그의 부인이 남편이 설교할 때마다 속기로 기록을 해가지고 계속 책을 펴내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인생 마지막 자이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군목으로 섬기고 있던 그때 맹장 파열이 일어나가지고 긴급하게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하고 그 후유증으로 얼마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41살 나이에.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전도서를 바라보면서 그 병사들에게 한 설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떠나서는 살 가치가 없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아는 사람은 결코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라고 강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속의 은총 밖에 있는 사람은 허무한 인생이에요. 해야 할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자기 교만과 거짓과 슬픔과 이기심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생을 마칠 때에 그 옆에 있는 병사들에게 마지막으로 외친 설교는 이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창조주를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찬양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 재직 부서들 가운데 선교위원회 소속된 부서들 나오라고 광고를 하고 또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전도부는 임원들이 다 나오셨어요. 부장님, 또 차장, 총무 회계까지 다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때는 퇴근 시간 때문에 잘못 나오시던 북한 선교부 담당하시는 집사님도 같이 나오셔서 부부가 나와서 기도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해외 선교부 차장 수고하시는 분도 집이 멀어서 근처에서 예배드리셨는데 그날만큼은 시흥에서 여기까지 밤길 운전하고 와서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왜그 시간에 왔을까요? 광고했으니까요? 선교위원회가 기도하는 날이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교는 재력으로 하거나 내 경험으로 하거나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할수 없습니다. 하기는 하겠지요. 모양 내면서.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교나 기도하지 아니하는 헌신은 나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저녁 시간 같이 기도했습니다. 가을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나를 먼저 하나님께 묻고 선교지를 하나님께 묶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함께 걷고 지나가야 될 마을을 놓고 이 지역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거기 또다시 말씀의 씨앗들을 혹은 선교사가 혹은 전도자들이 혹은 길을 걷는 성도들이 뿌리고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기도로 기경해 놓은 그 밭에서 그 선교지에서 더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전도자인 솔로몬의 인생이 마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후반에 그 아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남긴 것처럼 말입니다. 40년의 삶을 마치고 10년의 목회를 마치면서 군목으로 자신의 삶을 아프리카에서 마쳤던 오스왈드 챔버스가 둘러선 젊은 장병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성경의 표현대로 곤고한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생애를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고 슬럼프를 읊조리기에는 너무 짧고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해 아래의 소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이땅 가운데서 단지 잠깐의 만족과 내 위안 삼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너무 우스운 일 아닙니까?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만드신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나의 삶을 묶어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의미하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를 닮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 아래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붙들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의 생이 연결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창조자이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삶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가질 수도 내가 가져서도 안 되건만 내 교만함이 내 마음대로 내 판단으로 살아가려 했음을 회개하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그 산에서 떠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매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